앞으로 전기차 충전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 면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수 이상 확보되면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배종환입니다.